안녕하십니까. 코를 파는 릴소리공 용스토버리지 용스입니다. 당신의 릴은 안녕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기다리지 못하고 포스마스터 200을 산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지금 나왔습니다. 오늘 드디어 내 손에 왔어요. 전공 정품으로 뭐냐 다이와 22년 C59 200J DH 더블 핸들이다. DH는 더블 핸들. 여기 없으면 파워 핸들, 지깅 핸들이 붙어있다. 일일이 어떤 일인가, 뭐 했으면 좋을까. 예, 한번 볼게요. 지금 싸게 사신 분들은 91만원 뭐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볼게요. 좋네요. 피싱기어 FG. 이 피싱기어 FG하고는 저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네, 관련이 있고 싶어도 연락이 안 줘요. 연락을 안 주니까 그런 줄 아시고 딱 볼게요. 디자인이 어떤 느낌이냐면 작년에 나왔던 신형 C59 300J 있죠. 그거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축소판. 아시겠죠? 간지나죠. 그리고 아주 매끈하고 좋아요. 매끈하고 좋아. 자, 스몰 몬스터. 뭐야? 작은 괴물이래요. 자, 기어비는 5.1:1이에요. 그래서 사실 조금 속상했던 게 포스마스터 200이 나왔을 때 8점대라서 리트리브를 한다거나 릴링을 할 때 엄청난 부하가 걸렸어. 8점대라서. 그렇다고 그 작은 릴에 그 작은 포스마스터에다가 큰 핸들을 끼기도 조금 거부감이 느꼈었고. 하여튼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건 5.1:1이 나왔다. 5점대. 그래서 뭐야? 리트리브 할 수 있는 타이라바나 아니면 그냥 전동 필요 없이 이걸로도 가능하다. 최대 드랙력 10km입니다. 10km. 원래 구형 C59가 8km였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자, 권사량을 봐야지. 자, 합사 1.5호가 450m 감깁니다. 미쳤죠?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자, 자중이 어떻게 됩니까? 490g대입니다. 어제 제가 침선 우럭을 갔다 왔는데 배꼽 봉돌에다가 우럭 싼 거를 하는데도 걸어 올라와요. 구형 이 C59 200J가. 근데 얘는 더 부담 없이 침선 우럭까지도 가능한 스펙이다. 오케이? 경량 콤팩트면서 권상력은 1.1배 올라갔어요. 권상력. 그리고 드랙력은 1.3배로 대폭 파워 현실했대. 그 19 200J하고 구형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리고 제조작성에서는 새롭게 모터 온오프 연동 클러치를 탑재했대요. 조그 감눈 위치 그대로 클러치의 온에 응답이 상승했대. 무슨 말이냐? 오 하고 우리 전동을 올리죠. 오 하고 전동을 올려. 전동을 작정을 해. 그러면 썬바를 딱 눌렀을 때 어땠냐면 스프라고 모터하고만 연동이 해제되지 모터는 계속 오 하고 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배터리가 소모가 많이 되겠죠. 근데 얘는 오 하고 썬바를 딱 눌렀을 때 모터가 멈춘다는 소리예요. 모터가 멈춘다. 네. 그리고 레버와 한창 업그레이드된 쾌적한 조작을 실현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까 잡아보니까 그립감이 엄청나게 우수했다. 전동 모바일 세팅 대행으로 다이와 앱과 연동해 스마트폰을 간단한 조작을 할 수 있대. 미쳤네. 미쳤어. 근데 여기서 또 이제 호불호가 생기는 거예요. 조그 파워 레버라는 게 있죠. 자, 이게 뭐가 좋으냐. 직관적입니다. 이거는 내가 조작성이 되게 편해요. 이게 다이와의 전매 특허죠. 썬바 눌렀다가 서빙하다가 핸들 돌려서 하다가 바로 손가락을 위로 올리면 바로 전동이 작동하는 거예요. 매그쉴드 들어가 있어요. 이거 나 매그쉴드 좀 뺐으면 좋겠다. 매그쉴드 볼베어링은. 마그막스 모터. 네, 뭐 모르겠고요. 네. ATD. 네. 대상의 저항에 맞춰 스무스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이 뭐냐면 드리스 발랐어. 드랙 패드용 드리스가. 그래서 드랙을 잠가놨을 때 고기가 갑자기 훅 치고 가잖아요. 드랙 잠가놓은 것만큼의 드랙력이 있기 때문에 줄이 터질 수가 있어. 순간적인 힘에. 근데 얘는 슥 하고 스무스하게 나와요. 초반에 빡 당겼을 때 스무스하게 나가다가 그 속도에 맞춰서 드랙이 쫙 쫀쫀하게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날씨에 좋냐. 참돔이나 이런 것처럼 얇은 라인으로 순간적인 힘을 내는 고기를 제압할 때 좋아요. 도트 액정 카운터. 이거 좋죠. 도트 액정이라서 우리가 평광 선글라스를 쓰면 이렇게 하면 보이고 이렇게 하면 보이고 이렇게 보면 안 보여요. 그런 액정이 있어요. 핸드폰을 봐도 그래요. 근데 이거는 평광 선글라스를 써도 잘 보인다. 뭐 디자인 말끔하게 잘 나왔고요. 네. 점점 컴팩트해지고 경량화되고 있다. 뚜껑을 딱 까면 보증서 딱 붙어있죠. 아, 큰일 나.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나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 솔티가 이런 거 70만원, 80만원 했어요. 솔티가 아이씨. 그리고 릴이 막 기본적으로 50만원, 60만원 해. 근데 얘네들은 80만원, 90만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훨씬 더 만들기도 어렵고 부품도 많이 들어가는데 얘가 비싼 거예요? 아니면 얘가 싼 거예요? 일반 일에 비해서. 아니면 일반 일이 비싼 거예요? 얘가 싼 거예요? 너무 궁금한데? 가면, 파우치, 전원 케이블. 들어있죠? 그리고 이런 건다 넣어놓을게요. 넣어놓고. 나는 이런 껍데기가 필요한 게 아니오, 지금. 난이 녀석을 얼마나 견고하게 만들었는지. 자, 요약! 어때요? 딱 잡았을 때. 딱 잡았을 때 뭔가 손에 이물감이 느껴지는 게 없어요. 어우, 예. 썬바 클러치 아주 부드럽고요. 근데 얘하고 얘는 다른 일이라 했어요. 일단 사이즈를 비교해보면, 여러분들이 비교해보세요. 크긴 커요. 크긴 큽니다. 이렇게. 크긴 커요. 얘가 이쪽에 포스 15고 200. 얘가 포스마스 200. 예. 네, 전원 플러그만 반대로 붙었었어도 엄청나게 좋을 것 같았는데. 그리고 딱. 아, 이거 신의 한 수가 있네. 뭐냐면, 이 녀석 여기 이렇게 돌기가 있죠? 요 돌기가. 이 돌기. 이게 뭔가 보니까 디자인적으로도 괜찮은데 이게 뭔가 하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딱 끼면 딱 들어가네. 뭔가 파지가 되게 자연스러워요. 손가락을 딱 거치할 수 있는 곳이 있어. 이렇게. 앞에서 보시면 이렇게 홈이 이렇게 무슨 뭐 새총 손잡이 모양 이렇게 파여있죠. 여기에서 이렇게 손가락을 딱 이렇게 파지할 수 있게 편하게 되어 있네. 그래서 약간 파지감을 높였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뭐 똑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세 개의 드랙 사운드가 있습니다. 삐비비 막 이런 소리였어요. 아까 들어보니까. 근데 그렇게 막 영롱하게 막 그렇진 않더라고요. 소리가 크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직관적인 느낌이 없어서. 하나의 장점 중에 하나 발견했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레벨와인더 청소는 좀잘 해주세요라고 항상 얘기했어요. 근데 일반 전동린들은 웜기어, 레벨와인더를 밖에서 확인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일반인들이 레벨와인더를 청소한다는 건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레벨와인더에 건조해지거나 이물질이 많이 끼면 이쪽에 레벨와인더를 연동하는 메인 기어 저 기어 쪽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거기도 부하가 점점 생기고 조금 찌꺼기가 많이 끼면 더안 좋아져요. 근데 이 녀석은 밑에서 보니까 레벨와인더 보이시죠? 여기 밖에서 아래쪽에서 레벨와인더를 볼수 있게 이렇게 해놨네요. 이렇게 있으면 유지 관리하기가 되게 편해지. 되게 장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되게 장점이에요. 오일도 뿌리기 되게 간편해요. 오일 같은 거 세척하지 뭐 말렸을 때 이렇게 해서 이게 되네. 요 정도 딱 꽂으면 되네. 근데 다른 것들은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장점.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 녀석의 장점. 그거 안 보여 이거? 아니 어쨌든 예 한글 지원을 해줘요. 예, 한글 지원을 해준다는 거 엄청나게 장점이에요. 여러분 한글 지원이 됩니다. 한글 지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려웠잖아요. 뭐 내가 이걸 일부러 아는 것도 아니고 라인 입력, 배전, 자동 정지, 서브 카운터, 뭐 픽업, 고폐질, 알람음, 타이머 감기, 드래그음, 방출 10m, 수심 보정 이렇게 다 한글로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낚시하면서 즉각적으로 이걸 조정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사실 이 전동릴에 들어 있는 기능을 다 사용하지 못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나는 메뉴가 1어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이런 기능들이 한글로 되어 있으면 보면서 직관적으로 수정,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능들이 여기도 다 들어가 있고 다 들어있지만 사실은 쓰질 않는 기능, 죽은 기능이거든요. 단가만 올리는 원인이었는데 이게 진짜 돈값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글이 지원됨으로 그한 가지 이유로. 그죠? 15고 300처럼 이쪽에 바깥쪽에 볼트 자리가 없어요. 볼트 자리가 없어서 최대한 회수의 유입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볼트가 여기 무리 고임 같은 거를 방지할 수 있고, 이렇게 잡는 그립감이 좋고. 아, 근데 다이와 요즘에 노브 진짜 잘 만들어요. 솔티가 때부터. 코우가 IC도 그렇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일단 슥 까볼게요. 메커니컬 브레이크도, 얘는 클릭음이 없네요. 클릭음이 없는데, 사실 포스마스터 메커니컬 브레이크는 살짝 불안했거든. 얘는. 왜냐면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아. 살짝 하면. 그래서 좀 불안했는데, 이 녀석은 조금 짱짱하게 돼 있다. 분해해 봅시다. 까보자. 드랙패드가 3장 들어가 있네요. 3장 들어가서 10kg라고 해놓은 게 거의 이거 하나당 거의 3kg를 보거든요. 통상. 그러니까 3개 들어가 있으니까 9kg, 10kg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딱 보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드디어 얘네들이 대한민국의 용스커버리지가 대금 투입한다는 걸 알고 이렇게 만들었네. 야, 나 이제 일본까지 진출한 거야? 나 이렇게 유명한 사람 됐어? 일단은 니는 참 견고하게 잘 만들었다. 인정. 그리고 충분히 힘을 쓸 수 있게 만들었네요. 일단 메인겨도 두껍게 만들었다는 자체가 다이와에서 나온 료가 같은 경우나 료가의 C타입 C1012, 뭐 201, 2020, 뭐 2012 그리고 가물치로 릴로 유명한 Z2020 이런 것들이 거의 이렇게 두꺼워요. 힘을 많이 쓰는 일일수록 이게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튜닝을 하려면 여러 가지를 봐야 돼요. 이 높이도 봐야 되지, 들어가는 간격도 봐야 되지. 요거는 이제 신규 출시가 됐으니까 그것도 또 발맞춰서 또 키트 연구를 해봐야겠네요. 신경을 좀 썼다라는 생각이 드네. 상당히 디자인 면이나 성능 면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만든 릴이다. 고심 끝에 만든 릴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3, 2, 1 한번 해주시죠. 3, 2, 1, 매미! 여러분 성공했습니다. 박수! 전 세계 최초 다이와 22 15구 200J DH 드래곤 튜닝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심의 갑이 다 죽었다라고 봐도 가능한 거죠. 예.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만쿠라세요. 아, 이렇게 또 제가 또 해냈습니다. 예, 뽑아냈습니다. 소리를 또 뽑아냈습니다. 예, 용생.